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원주 지역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제한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. 원주시는 내일부터 국민체육센터와 농민문화체육센터, 드림체육관을 철저한 방역체계 속에 원주 시민에 한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. 세 개 시설 모두 거리 두기를 위해서 시간제, 선착순 입장제가 적용되며 사용자는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 국민체육센터 농구장과 에어로빅, 요가 등은 정식 개관식까지 운영하지 않습니다.